안녕하세요. 팔레공부 5분 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6월 1일자 팔레공부 행정 보험회사 지점장과 근로자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4월 14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1-2-3371로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부당해조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사건입니다. 원고는 보험회사의 지점장이고요. 피고인은 이제 중요이혼이고 피고 보조청은 하나생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생명의 이제 지점장이 이제 부당해고라고 해서 중앙노동위원회에다가 이제 구제신청을 했는데 패소했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취소해달라고 했는데 1심에서는 졌다가 대법원에서 파기된 사건입니다. 내용 한번 보시죠. 피고 보험회사는 FP 인턴십 제도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FP의 인턴십을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들을 이제 영업관리자나 재무설계 전문가로 키워내는 TRI 조직을 만듭니다. 그래서 원고는 이제 지점에서 2010년 7월에 FP로 이제 인턴으로 이제 채용이 돼요. 그리고 나서 12월부터 매니저로 직급이 올라갔고 13년 7월에 총무 직급으로 근무합니다. 그리고 2014년 5월부터 지점장 추가 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해서 지점장으로서 이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원고는 이제 이게 위탁 경영형 지점장이었는데 이게 이제 하나생명에는 직영점 지점장이 있고 위탁 경영형 계약형 지점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원고는 이제 위탁 계약형 지점장으로서 보험 설계사를 관리하고 모집하고 계약 유지 업무하고 지점 운영비, 시책비 이런 것들을 이제 원고로 이제 피고로부터 받은 거죠. 그 회사로부터. 이 피고 보험회사는 지역 본부를 두고 거기에 지역단 지점에 영업 조직을 두고 거기 카톡방에다가 지점장들을 모아놓고 영업 목표를 막 지시를 하고 월간 마감 보고도 받고 목표 달성 방안도 제출합니다. 그리고 우수 지점장도 시상하고 불량 지점장에 대해서는 개선 계획 보고도 받고 수주도 지급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정규직 지점장과 위탁 계약형 지점장이 있는데 이런 위탁 계약형 지점장이 근로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수수료와 인센티브 편차가 크다라고 해도 본질적인 차이는 아니다. 그러니까 수수료와 인센티브를 이제 지난해 받았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원고가 받았겠죠. 근데 이게 엄청 크다. 어떤 데는 조금 받고, 어떤 데는 엄청 많이 받고. 이러니까 이건 근로자 아니진 거 아니냐라고 했더니 대법원이 뭐라고 하냐면 이런 거 차이 크다고 해서 본질적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거 차이 많이 나도 근로자일 수 있다. 뭘 봐야 되느냐? 정규직 지점장과 다른 방식으로 관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속 지점 변경도 가능하고 실질적으로 정규직 인사 있는 거 똑같이 시켰다 이 사람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위탁 계약형 지점장의 근무 시간에 관한 규정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규정을 두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피고 회사가 제공한 사무실, 그러니까 하나생명 사무실에 거기 나와서 일하고 거기서 업무하고 또 선무 직원이 우리 지점장이 출근하는지 아닌지 다 관리하고 있다. 결국은 장소도 시간도 다 관리되고 있는 거다. 따라서 수수료랑 인센티브가 엄청 차이가 나서 급여가 천차만별이 됐다 하더라도 정규직 지점장하고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생명의 종속적 관계에서 지휘감독 하에서 일한 게 맞다. 따라서 근로자 인정돼야 되고 따라서 부당해고 근로자일 경우에는 함부로 해고는 안 되기 때문에 부당해고 될 수도 있다라는 게 이제 대법원의 판단인 거죠. 결국 대가 지급 방식이 다르다고 해서 불효자성이 부정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대가 지급 방식이 뭐 수급인지 뭐 건당 얼마 이렇게 얼마 이렇게 아니라 지시 종속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시 종속 관계. 즉 지휘 감독 하에 종속 관계에서 근로자에게 했는지가 핵심이라는 거고 사무실을 제공하고 실제 인사 인도 했기 때문에 또 영업 목표 달성이나 실적 제시, 마감 보고, 또 개선 계획서 이런 거다 제출했기 때문에 이런 건다 종속 관계로 보는 거죠. 그래서 보험회사 지점장의 경우에 유사한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향후 요 대법원 판례가 나왔으니까 지점장들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돼서 부당해고 환불을 받을 수 없고 근로자도 보호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한번 잘 기억해 주시는 것 같고 유사 사례도 굉장히 많을 걸로 생각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